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 중인 두 여기자의 석방을 위해서 오늘 평양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북미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찰이 상용차 노조의 점거 거점인 도장공장 옥상 진입을 시도하면서 사실상 강제 해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수영의 큰별 조우련 씨가 오늘 오전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사업조정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등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이 한층 어려워집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